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일단 되게 재밌었고요. 저는 원래 제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하고 싶었던 역할 중에 하나인 이런 법정물, 법정신 이런 좀 그런 캐릭터를 또 해보고 싶었던 찰나에 이런 대본을 받게 됐어요. 그래서 읽어보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또 제가 가졌던 저도 아까 선배님처럼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. 이런 사법부 이런 법조 관련된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편견을 좀 제가 깨고 싶었어요. 제가 한번 깨드리고 싶어서 저 또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깨보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자신 있게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저랑 이제 재작년쯤인가 이제 혁이랑 같이 이제 영화를 찍었었어요. 그래서 혁이가 출연을 한다는 걸 듣고 아 혁이랑 같이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. 네. 재밌게 잘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좀 그런 반듯한 이미지랑 좀 상반되는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런 뭐 영화 베테랑에서의 유아인 선배님 같은 캐릭터나 아니면 이번에 범죄도시에서 윤계상 선배님이 하셨던 그런 캐릭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저의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아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던 씬이 있어요. 네. 그 저는 원래 좀 제가 막 착하다는 말은 아니고요. 약간 이렇게 좀 원래 저는 좀 주위를 좀 잘 도와주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잘 주위 사람들 다 잘 챙기는 편이고 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편이긴 한데 그 신에서 그 초롱 씨가 이제 오해가 생겨요. 초롱 씨랑의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좀 오해를 산 적이 좀 있었거든요. 그냥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됐던 것 같고요. 워낙 잘 촬영해가지고 푹 빠져서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